자, 요번에는 셀 참조를 알아야 됩니다. 셀 참조. 제가 잠깐 설명한 거예요. 방금 했던 그 뭐 B11 이렇게 찍으면 B11이 찍히죠. 그죠? 그게 참조입니다. 참조. 셀 참조예요. 셀 참조. 셀 참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써도 되잖아요. 왜 그걸 꼭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 셀 참조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요거 다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함수를 구하라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 함수를 구하는데 수식을 하랍니다. 수식을 하는 건 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56 더하기 78 더하기 54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입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엔터를 쳤습니다. 188 나왔어요. 상관없죠. 그죠? 자, 상관없지만은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 함수가 아니고 참조로 구할게요. 참조로. 셀 참조로. 셀 참조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셀 참조는 이렇게 하죠. 는 주고 자, 요값 더하기 요값 더하기 요값을 해라 라고 엔터 치면 똑같이 188이 나오죠. 잘 됐네요. 그죠? 뭐 이러나 이러나 똑같은데 선생님 뭐가 틀립니까? 자, 이때 틀립니다. 잘 보세요. 내가 입력을 했는데 이 바고식이 56점이 아니고 76점이었어요. 문제는. 아차, 잘못했네. 어떻게 해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우리 고치면 되죠. 이렇게, 그죠? 편집해서 7로 고치면 되죠. 오케이, 딱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얘도 고쳐야 되죠. 근데 얘는 보세요. 안 고쳐도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딱 됩니다. 왜요? 값을 가져온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있는 걸 가져와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얘 값이 바뀌면 바뀐 값을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셀 참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직접 수식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이 있다면 걔를 불러와서 하면은 그게 계산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괜히 여러 번 손댈 필요 없어.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 가서 또 이거 76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죠?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게 하나만 당했는데 이거 아래로 다 그래 됐어요. 얘도 틀리고 한 칸씩 밀렸어요. 100명, 200명이 데이터인데 한 칸씩 내가 모르고 밀려서 썼습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싹 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놨다면 상관없죠. 그냥 내가 얘만 고쳐주면 알아서 얘가 따다닥 고쳐집니다. 그죠? 데이터만 수정하면 끝나는 걸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셀 참조라는 방식을 써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셀 참조 중에서 또 상대 참조니 절대 참조니 이런 말 나옵니다. 혼합 참조니. 그죠? 자, 요거는 요런 개념이에요. 자, 지금 얘가 여기서 제가 요 셀 참조를 구했죠. 요거 20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아래 것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 이렇게 하겠죠. 너는 주고 다인이 이렇게 하겠죠. 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엔터. 아이고, 이거 아니 더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요걸 마지막 더하기를 해버렸어요. 엔터. 됐죠? 270이네요. 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또 구합니다. 자, 이게 500개 아래로. 500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엑셀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그냥. 이게 100개건 1000개건 상관없어요. 얘만 클릭해요. 얘만 클릭해놓고, 자, 우리 옆에 있고 점 요거 뭐라고 했죠? 채우기 핸들. 이걸 당기면 복사가 된다거나 막 그런 게 됐었죠. 그죠? 자, 요 부분을 다 가가지고, 아래로 그냥 쭉 땡기고 놓습니다. 그러면 값이 끝났어요. 다 구했습니다. 뭐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하나만 구해놓고 땡기는데 얘들 알아서 다 구해줬어요. 아래로 100개라고 사면서 100번 땡기면 됩니다. 1000개면 1000개 땡기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면요 알아서 구해줘요. 자, 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상대 참조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자,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 얘가 구하면 C6, D6, E6을 더했죠. 이렇게. 그죠? 요거 세 개를 더한 겁니다. 노란색, 녹색, 그리고 보라색 더한 거죠. 자, 요래고 계산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구하고 나서 이 결과를 아래로 하나 땡깁니다. 이렇게 하나 땡기죠. 하나 내려가면 이 수식돌도 참조하는 이 셀 참조 값들도 한 칸씩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면 얘들도 같이 움직이고 얘가 옆으로 가면 얘 세 개가 옆으로 세 개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얘가 올라가면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결과 셀이 움직이면은 걔가 참조하는 셀들도 같은 칸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왼쪽 가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한 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원래 요것들이 참조 값이었죠. 여기 한 칸 내려가면 얘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걸 요다 계산된다는 거. 요것도 한 칸 내려가면 요 결과가 하나 내려갔기 때문에 참조 값들도 한 줄 내려갑니다. 또 여기 하나 내려가면 결과 요것도 한 줄 내려가요. 같이 변해요. 또 얘가 요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오른쪽 다 하나 놓습니다. 그럼 놓고 놓으면 어떤 계산이 됐죠.
요게 원래는 요거였는데 한 칸 옆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어때요? 3조 값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여기 클릭해보고 자 보세요. 요렇게 바뀌었죠. 요거 요거 요걸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게 상대 참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한 칸 움직이면 같은 값으로 움직인다는 거. 상대적으로 같이 가겠다. 상대 참조. 그러니까 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래로 땡기기만 땡기면 알아서 싹 구해주는 거예요. 100개건 1000개건 1만개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과만 하나 구해놓고 쭉 땡기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같은 값을 참조하니까 아래로 그냥 이렇게 쭉 땡기면 돼요. 어떤 값을 구해놓고. 그죠? 자, 그렇게 쓰는 게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 함수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 쓰고. 자, none sum. sum 갈로 열고요. 범위를 이렇게 주면 되죠. 76에서 54까지라고 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고, 뭐가 됐죠? none 안 줬죠, 참. none 안 주고. 76에서 54까지 주고, 갈로 닫고, 엔터만 치면 요걸 구해주고, 요걸 다시 채우기 핸들 가지고 땡기면은, 요 결과 값이 움직이는 만큼 아까 참조 값이 C6에서 E6이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C7에서 E7.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 C8, E8. 그 다음에 여기는 C9에서 E9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구해준다는 거예요. 자, 가볼까? 요거 세 번째 거 눌러볼게요. 누르고 요거 수식인자에서 요걸 요 범위를 클릭만 하면 여기 색깔이 나타나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ES키 누른 다음에 다시 가서 요거 클릭하면요. 요 부분이 또 움직였죠. 같이 따라갑니다. 됐나요? 셀 참조를 써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상대 참조가 됩니다. 기본은 상대 참조예요, 기본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자, 했는데, 내가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봤고, 우리 반이 너무 잘 봤대. 그래갖고,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가산점을 2점 주기로 했어요, 가산점을. 가산점을 주기로 했대요, 가산점을. 우리 반이 너무 잘해서 상으로, 이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반에 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가산점이 2점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다 2점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직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또, 한대로 하면요, 이렇게 하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 4개 더하면 여기 가산점 붙어서 얘는 210점이 되겠죠, 그죠? 자, 엔터키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 아래 글 구할까요? 아, 그러면 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요걸 내리면 되겠네. 당연하겠죠? 자, 내려갑니다. 따다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여기 2점이 되려면 여기 2가, 2 붙어야 되죠. 2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계산이 안 됐어요. 얘도 안 됐어요. 얘만 계산됐어요. 그럼 얘만 혜택 보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들이 왜 계산이 안 됐을까요?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가볼게요. 두 번째 걸 가볼게요. 가서 다시 요거 눌러볼게요. 자, 여기 4개가 다 됐어요. 보세요. C7, D7, E7, H7. 문제는 뭐예요? H7, 얘가 문제죠.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2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인다 했겠죠, 상대 참조가. 얘는 다행히 요렇게 돼가지고 네 개를 했는데, 얘를 한칸 내리니까, 얘도 움직이는 건 다행히 됐어요. 근데, 얘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0점이 됐잖아요. 2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그죠? 표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다가, 요걸 클릭해서,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만이 다 2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든 사람 있나요?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가산점 따로 이렇게 하나만, 그죠? 그래 놓고 나머지 다 구해지게끔 할 겁니다. 요때가 문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대 참조를 하면 얘가 움직이게 되니까 이 점수가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죠? 100명이 100명 다 잊으면 안 되고 첫 번째만 요거 딱 계산되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절대 참조라는 거예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요. 절대 참조는 못 움직이게 수갑을 딱 채워버립니다. 너는 딱 거기 있어. 고감만 뭐 좋은 가져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참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가서 아까 제가 입력했던 이렇게 다 넣었죠. 이거는 그냥 넣는 거고 절대 참조는요. 여기 우리가 앞에가 영어가 바로 10번호고 그 다음에 D가 행번호죠. 자, 10번호 행번호에다가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수갑이 바로 요거죠. 이렇게. 자, 6 앞에도 가서 수갑을 딱 채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요. H, 10도 움직이지 말고 6번, 행도 움직이지 말라. 즉, H6을 딱 요것만 잡아버리라는 거예요, 요것만 무조건. 얘는 안 움직여요, 이제. 아래로 가도 얘는 무조건 얘만 됩니다. 그러니까 열도 움직이지 말고 행도 고정시킨 거예요. 둘 다 딱 묶어버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H6 요것만 딱 잡아버렸어요. 요래놓고 엔터 치면요, 얘는 어차피 똑같았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볼게요. 요걸 가지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짜라라 가면 2점이 가산이 됐죠. 자, 요거 두 번째 거 가볼게요. 가서 보면요. 자, 보세요. 요거 그대로 H6 그대로 있죠. 나머지는
6에서 7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변했죠. 아래로 한 칸 갔지만 한 칸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고정식이 나서 땡겨 올라가도 얘는 소갑을 채워서 못 갑니다. 그냥 고정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얘만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얘를 가져옵니다. 그럼 백격은 청격은 쫙 땡기면 무조건 얘를 가져와서 다 대줘요. 그냥. 나머지는 얘들은 변하면서. 그러면 보세요. 다 가산점 2점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가보면, 자, 요거 바뀌었지만, C구, D구, E구로 바뀌었지만, 얘는 HU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는 열과 행에다가 이 달러를 붙여가지고 소갑을 딱 채워버린 거예요. 열도 못 변하고 행도 못 변하게끔. 둘 다 딱 잡아버린 거예요. 자, 이래놓으면요, 옆으로도 가서도 안 됩니다. 얘를 가져가가지고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얘로 딱 옆으로 가더라도, 원래는 가면 한칸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게 아니고 범위가 요렇게 세 개가 바뀌었겠죠. 그죠? 자, 요렇게 세 개가 바뀌었지만은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옆으로 가더라도 얘는 수갑을 찾기 때문에 열도 고정됐기 때문에 J로 안 가요. I로 안 가요. I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어디로 이동하든, 걔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 참조. 됐나요? 그래서 절대 참조 방식을 쓰는 게 요럴 때 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그 값만 가져오게 할 때. 절대 참조 방식이에요. 자, 요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상대 참조는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이며 상대 참조인데 수식을 복사하였을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되더라. 복사했을 때도 문제가 돼요, 상대 참조는. 자, 내가 여기 값을 넣어놨는데요. 요가 저절 210이었어요. 아, 요거 내가 어디가 쓸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오른쪽부터 해서 복사를 해버립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210이 들어와야 되겠죠. 붙여넣기 하면, 그죠? 당연히, 그죠?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2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값을 나는 복사했을 뿐인데, 여기다 붙여넣겠을 뿐이에요. 그럼 210이 원래 들어와야 되죠. 그죠? 복사니까. 복사해서 붙였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복사한 거는 이 참조 값을 가져왔는데, 얘가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들어가 보면, 요렇게 세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요렇게 아래로 이만큼 움직이고, 한 칸 옆으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범위가 요거였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상대 참조는 같이 따라 변해요. 상대니까. 복사한 게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에도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복사해서 다른 시트에 가도 또 그게 이동해요. 그쪽 시트로 이동해요. 범위가. 값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수식 값은 복사하면, 자, 여기에 상대 참조가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요거 그대로 여기다 쓰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다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 요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절대 참조로 해줘야만이, 그리고 나서 요래 넣어주고 요걸 복사하면요. 절대 참조기도 얘를 안 변하겠죠.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210이에요. 요거 가보면 그대로 요 참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 참조했으니까. 못 움직이게 딱 고정 잡으면서 얘가 움직이도 상관없이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값을 내가 어디 복사해서 갖다 써야 되더라 그러면 내가 참조하는 값을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놔야 같이 안 따라옵니다. 같이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자, 요게 바로 그 개념. 자, 됐죠? 그냥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열도 풀고 행도 풀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상대 참조고. 자, 절대 참조했죠? 아까 복사해도 변경되지 않는 참조로 절대 변함이 없는 참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앞에다가 달러를 표시하더라. 됐나요? 자,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조건부 서식할 때, F4를 누르면 우리가 달러가 알아서 변한다 했죠? 그죠? 자, 마찬가지요. F4를 누를 때 몇 단계로 변하느냐는 거예요. 몇 단계로?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제가 뭔가 넣습니다. 넣을 주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A에 뭐 345라고 줬어요. 자, 요래 입력해 놓고 요 상태에서 F4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은 상대 참조죠. 그죠? 달러가 없는 상태. 한번 누르면요. 절대 참조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달러를 안 치야 됩니다. 커서 두고 달러 일일이 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F4를 누르면 달러가 붙죠. 자, 다시 한번 더 F4를 누르겠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만 붙죠. 열은 풀고요. 행만 묶어버렸어요. 행만 못 가게. 우리 조건부 선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했죠. 열은 잡되 행은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아래로 비교하죠. 그죠? 자, 한 번 더 F4를 누르면 또 이번에는 열은 잡고 행은 풀어주는 우리 조건부 선생이 사용하는 방식이 요거였죠. 그죠? 됐나요? 다시 누르면 상대 참조 돌아옵니다. 네 가지로 변해요. 상대 참조 한 번 누르면 절대, 다시 누르면 혼합 참조 중에서 열은 풀어주고 행은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혼합 참조입니다. 같이 섞인 걸 우리 혼합 참조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열은 잡고 행은 풀어주는 거. 자, F4키로 요러면 빨리빨리 변환하시면 됩니다.
근데 F 4키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실 텐데 이렇게 합니다. 자, 뭔가를 했는데 내가 A의 23 더하기 B의 45 했어요. 요래 놓고는 됐다라고 내가 F4를 딱 누르면 뭐가 변해요? 마지막 입력된 것만 변하지 A3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3을 주려면 A3에 컷을 두고 다시 누르시면 돼요. F4를. 또는 범위를 주고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변하니까 둘 다 선택하고 이렇게 주면 둘 다 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바로 셀을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F4를 누르면 바로 고값이 변하니까 나중에 다른 거 입력하고 고값 변하면 또 마우스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귀찮으니까 꼬때꼬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탁탁탁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절대 참조 각각 앞에 다 딸려가 붙습니다. F4를 이용해서 서로 네 가지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절대 참조 아까 제가 똑같은 게 있죠. 그죠? 저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요거 있는데 상대 참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하죠. 그죠? 요게 자동으로 땡기면 어떻게 돼요? C3에서 C4로 변하고 요거 하나 더 내려오니까 얘들이 알아서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변동이 되는 게 바로 요거 절대 참조. 지금 요 하나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내려가니까 요것들도 범위 관련은 요거였을 텐데 요거였을 텐데 요게 하나 내려가니까 요 범위도 하나 움직이죠. 그죠? 요게 또 하나 가니까 요것도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내려가니까 또 요 범위가 또 C6에서 E6으로 변해서 계산이 되고. 그죠? 그런 거고. 자, 절대 참조 무시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계산만 시켰어요. 계산만. 요걸 그냥 집어주긴 했어요. 첫 번째는 되죠. 근데 내려가면 얘도 같이 내려가죠. 요거 내려가 버리죠. 여기 0이 들어가죠. 0. 요것도 같이 내려가죠. 여기 되죠. 0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안 되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런데 얘는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마지막 얘를 갖다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절대 참조로 우리가 해줘야만이 이 값을 가져오고 얘도 이 값을 얘도 이 값을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더해졌죠. 그죠? 253, 280 여기 10씩 다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것만 더해지고 요건 안 더해졌죠. 그죠? 됐네요. 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